세상에서 가장 구두쇠, 제일 가는 구두쇠를 뽑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확인을 했는데 3등을 한 구두쇠는 어떤 사람이냐. 수면제를 사가지고 와서 그 돈 들어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잠들어 버린 사람. 이 사람이 3위였대요. 2위는 200자 원고지에 한 칸도 띄우지 않고 꽉 채워서 쓴 소설가. 그리고 1위는 똥을 넣고 물 내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오줌으로 쓸어내린 사람. 이 사람이 1위랍니다. 지독하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독스러운 사람을 구두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절약하고 하는 건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쓸 때 써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주는 부득이하게 다른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오늘은 다시 이어서 우리가 전전주에 메시아의 도래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들이 이사야서 9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의 멸망과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복될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어쩌면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이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소망과 위로를 받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 나라를 당신의 징계 도구로 사용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 관심사는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장에서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멸망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이러면 멸망합니다. 첫째, 불의하여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부터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특히 고아와 과부처럼 의지할 대상이 없는 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그리고 19절에서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의지할 데 없는, 거처할 데가 없는 이런 나그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나약한 자,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이겠죠. 또 잠언 23장 10절에 보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옮기면서 남의 것을 갈취나 착취한다든지 이렇게 뺏는 일들 이런 거 하지 말고 힘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들의 밭을 그걸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압박하거나 억압하거나 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나 갈취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장 2절에 보면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린다는 거예요. 2절에 빈핍한 자라는 말은 과부, 고아 또는 권력에서 소외된 자, 그러니까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들, 이런 나약한 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하대하지 말고 귀히 여겨라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회적 약자는 물론 교회 안에 영적인 약자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뿐이나 있다고 우대한다든지 사회적 권력과 지위가 있다고 해서 높여준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해서
하대한 것을 멸시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성경적이지 못하고 교회에 마땅한 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뭐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인정받아야 되고 공평함을 인정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빈핍한 인생을 도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쇠 속에 물들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염분이 있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 그 몸 안에 염분이 침투해 들어가지 못해요. 죽으면 소금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거니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영적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내 지도자들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리고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 권력자들, 세도자들 이런 자들은 오히려 나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는 이런 못된 짓을 했던 겁니다. 재판장과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내 정의와 질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는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공의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질서가 무질서했고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과 흡사합니다.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자신들의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작금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지금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이런 행위들 여러분 여기 오늘날 보면 이 헌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인 이걸 마음대로 주물러요. 자기들 유리한 대로 법령을 해석하는 이 못된 짓을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경기도지사가 뭐 무슨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교회 집회를 방해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교계 반발을 사고 있는지 몰라요. 난리에 야단이에요.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뿐인가요?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 했어요?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려서 이제는 예배도 허가제로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이건 제정신이에요 지금? 이거는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나 하는 그런 사상이고 정책이에요. 거기는 허가제 예배예요. 대한민국은 헌법 20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누가 박탈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으로 되고 있어요. 정신없는 세상이에요. 헌법도 무시하고 탈법, 초법, 반칙 이런 게 난무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이라고요. 마스크들 다 쓰셨는데 마스크 사기 어떻게 쉽던가요? 글쎄 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 많아요.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안수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사기가 쉽다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일 안 하고 한 시간 줄 서가지고 사다 자기 와이프 치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두 개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줄이 쓰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거 뭐 배급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똥개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지금 이걸 보급하는 루트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잖아요. 어떤 특정 업체에다가 이걸 보급을 다 맡겨가지고 배포를 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이 정책 위반자들에게. 중앙정부에서 각 구청 동사무소로 주면 돼요.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주고 동사무소에서는 통반장 시켜가지고 가구당,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애들이 3명, 그 다음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래가지고 7명 일주일에 2개씩 계산해서 갖다 주면 돼요. 왜 복잡하게 사람들 줄 세워서 수시간씩 기다렸는데 열받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열 안 받겠어요? 내가 지금 2시간 줄 서 있었는데 하필이면 내 앞에서 마스크가 딱 끝났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열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낯들고 설치고 약사한테 위협하고 행패를 부리고 난리치지 않겠어요? 그냥 약국에서 마스크 있어요? 없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없다니까 지나갈 수 있지만 이건 줄을 쫙 서가지고 기다려요. 이거 당장이라도 바꿔야 돼요. 그냥 행정 공무원들 뭐 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다 아파트 요즘에는 관리사무소 갖다 던져주면 관리소 그 직원들이 다 나눠주면 돼요. 그거 떼어먹었다는 난리나요 요새는. 그럼 각 가정마다 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돈을 어떻게 받냐고요? 공짜로 주면 되지요. 공짜로. 추경을 11조가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식구는 왜 식구야? 누가 만들어 놓은 식구야? 그거 왜 식구라는 거예요? 서상 전문사님도 오늘 코로나 식구라고 그러는데 그거 이러고 왜 나온 얘기예요? 그거 원래 우한 폐렴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런데 또 이름이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난 모르겠어. 어디 공지가 됐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나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멍청하네요. 나 멍청해요. 나 같은 멍청이들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추경을 11조인가 했는데 그거 왜 한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스크 그냥 공짜로 저희 몇 푼 들어간다고 가지고. 그래서 유통업체 특별한 업체 선정하지 말고 그냥 구청 동사무소 통반장 시켜가지고 주워버리면 돼요. 뭐 국민한테 100만원을 주느니 50만원을 주느니 쓸데없는 짓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추경이면 거기 써야 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죽어가요. 여유자금 없는 사람들 다 망해요. 지금 다 망해. 그런 분들 줘야지 왜 국민 개인당 무슨 50만원 100만원 주자는 거예요. 나 안 줘도 괜찮아요. 안 받아도 괜찮고 왜 그런 쓸데없는 정책을 펴요. 이런 것부터 고쳐야 돼. 이런 것부터. 어디 이 사회가 지금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습니까?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좀 열받았나? 심했나?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지금 왜 우리가 줄 서서 그걸 받아요? 몇 시간씩 서가지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사람 일해야 되고 노인네들 가서 있다가 쓰러져가지고 그냥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이게 나라가 할 짓입니까? 그 추경 가지고 공짜로 생산업체 다 원가 다 계산해서 주고 그러고도 다 돌려주면 돼. 돌려주면 그럼 우리가 돈 주고 마스크 사느라고 돈 쓰나? 정부에서 주고 우리 돈 갖다 소비하나?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은 거지. 그 돈 줘가지고 마스크 돈 주면 뭐 그 돈이 그 돈 아니에요? 왜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차라리 나한테 기도 많이 하는 목사한테 배웠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코로나 정책을 마스크 정책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소스를 주지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간단하다고 왜 애꿎은 국민들을 고생시키느냐고 줄 세워놓고 게다가 교회가 이렇게 특정한 시간에 제대로 오지도 않아가지고 띄엄띄엄 앉았는데 교회가 무슨 전염병의 온상이라고 되는 것처럼 교회를 족쇄를 채우려고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이만큼
예방과 방역을 철저히 하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다가 다 줄 세워가지고 전부 띄엄띄엄 앉혀가지고 이렇게 안전 제일 주려 하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 이런 게 그렇게 우려가 되면 예식장 다 문 닫아야 되고 마트 다 문 닫아야 되고. 나 어제 결혼 주례 하러 갔다가 밥도 안 먹고 왔어요. 왜? 그 식당에 가서 빠글빠글하는데 밥 먹는데 마스크 쓰고 먹을 수도 없고 그거 누가 스쳐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려가 돼서 그냥 안 먹고 왔어요. 안 먹고 집에 와서 간단하게 요기하고 말았어요. 어제도 보니까 막 사람들이 빠글빠글해. 그런데는 왜 열어놓는 거예요? 여기보다 훨씬 밀집이 돼가지고 전염 위험성이 많은데 이런 데는 왜? 그래서 마치 보면서 손 좀 씻고 싶어가지고 세정제를 찾는데 어디 보여야 말이지? 엘리베이터에 있나? 하고 왔더니 엘리베이터,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다 있어. 전부 다. 요소요소 교회는 소독 다 했고 지금도 여러분 오기 전에 소독 다 했고 세정제 구석구석 다 있고 엘리베이터에 세정제 있고 이만큼 완벽하게 예방조치를 하고 방역하는 교회가 교회들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에다 협조 요청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일이지. 무슨 법에도 없는 거 가지고 강압적으로 예배를 허가제로 하자는 둥 예배를 폐지하라는 둥 여기에 우리가 무릎 꿇어서 되겠어요?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야 돼요. 분연히 일어나야 돼요. 교회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야. 애기 때문에 예민해서 안 나오는 거 이해는 하지만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뭐 여기 교회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면 세종청사부터 문 닫아야 돼. 거기 확진자가 갑자기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 그 문 닫아야지. 왜? 하나님의 교회가 예방도 방역도 철저히 하는데 교회를 문 닫아야 된다고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느냐 말이요. 이거 동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동의한다면 난 크리스찬이지 안티지 안티 교회 안에 안티.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해. 하여튼 그런데 동조하면 그 사람은 안티 크리스찬이야. 내가 이분 때 그 설교했더니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렇습니다 나도 그 동감입니다. 아니 통장 반장 통해서 주면 되지 왜 사람들을 줄 세워서 그렇게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 목사님 말씀 맞다고. 맞아요 맞아. 그거 몇 푼 된다고 마스크 그까지 그 1조만 풀어서 주면 되겠네. 몰라 뭐 안 될지도. 그런데 되지 않겠어. 뭐. 하루에 800만 장씩 준다는데 괜찮아. 여기는 멀어서 여기 부딪힐 사람도 없어. 그리고 뒤통수 저처럼 쳐다보고 있어서 세종청사도 보니까 밥을 이렇게 돌아서 먹더라고. 그 여러분 뒤통수 봐서 괜찮아요. 그런데 하도 얘기를 하니까 다 쓰라고 그러는 거야 다. 왜냐하면 시비 걸을 테니까. 아유 괜히 열받았네. 그런데 교회 강단에서 바른 말을 해야 돼요. 옳은 말을 외쳐야 돼요. 나 이건 지난주쯤 했어야 되는 건데 이번 주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역대하 18장 12절로 1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한테 연합군을 결성하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길르앗 라못에 전투를 하러 가는데 여기 합력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럼 그렇게 하자고 이 나라 선지자가 없느냐니까 있대요. 400명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간신 같은 아부성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한테 아 전쟁에 나가시라고 나가면 이긴다고 막 이래요. 아무래도 뭐가 마음에 안 놓이는 거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기 400명 선지자 말고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부르라만 하라고 아니라고 불러오라고. 그 선지자가 누구냐? 미가야 선지자야.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아합이 좋은 얘기 해달라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전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될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 의식하고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제대로 된 목사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가야 선자가 올라가지 마십시오. 왕이여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는 노상 기분 나쁜 얘기를 한다고 바른 소리를 나한테 기분 좋은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고 고집 부리고 하다가 그 왕이 죽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해야 될 때냐? 사실은 교회들이 한국의 평안과 이 역병이 없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는 길을 다 막고 우리 교회도 이 난예배 잠깐 그것도 지난주에 하지도 못했다가 하고 그러고 주중에 모든 모임을 다 중지시켜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이는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로 이번 주일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트럼프는 지금 그렇게 선언했어요. 이 나라는 기도하는 집단을 꼭 무슨 못된 집단처럼 매도하고 호도하고 여론몰이하고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속상할 일이 아니요. 이게 속 터지는 일이 아니요. 이게 여러분은 속도 안 터져요? 나 혼자만 속이 터지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거기에 역대하 18장 20절로 21절에 가보면 400명의 선지자들 속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역대하 18장을 1절부터 꼼꼼히 묵상하며 읽어보세요. 어떤 소리인지. 여러분의 목사가 그저 여러분 비유에 거슬리지 않는 얘기나 해야 좋은 건지 아니면 이 시대와 현실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나와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는 스스로 교만한 자는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이방 나라 중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의 몽둥이로 쓰셨어요. 그렇다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신앙적으로 온전해서 썼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고 징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할 수 없이 질병을 주기도 하고 물질의 압박을 주기도 하고 환경의 어떤 이 옥조임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로 서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자고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에 대해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세의 손에 맡겼던 겁니다. 마치 불순물이 가득한 금강석을 고열로 계속 재련해서 순금을 뽑아내듯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과 바람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다른 세력과 환경을 통해서라도 심판하실 수 있다는 이 엄연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진 않았는지 그 풍족한 삶 속에서 신앙이 다 밑창으로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등지고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무감각, 불감증에 빠져있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이런 어려운 현 시국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채찍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채찍을 맞는 자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기고만장했어요. 자고했어요. 교만이 하늘을 향해서 솟아올랐습니다.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자행자지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던 아수르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아수르는 자기 위치를 망각했어요. 오히려 팽창주의와 침략주의를 기치로 많은 나라를 삼키려는 탐심과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패망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어요. 오늘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고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기 위치와 사명을 망각한 채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는 교통하지 않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멀리한데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신대요. 이런 때일수록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을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때 이방 열국들이 위세를 떨칠 때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또 방관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와 탄식의 포로지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범죄한 다수를 버리실지라도 경건한 소수를 남기시어서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할 비전을 갖고 계셨는데, 오늘 20절로 21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세상 나라, 세상 권력,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들이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이제는 신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제발 원하기는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이룰지라도 이 남은 자,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다시 재건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걸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복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만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만을 앙망하는 자는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빛나는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다 함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면 새 힘을 얻는데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으셔서 달려가도 또 뛰어가도 피곤함이나 곤비치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6절에 보니까 밤에 오는 전염병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낮에 오는 재앙들이 너희에게 가까이 못하며, 그리고 7절에서는 천인 만인이 내 앞에서 고꾸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그 재앙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 죄를 참회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주관심은 잠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 왕국이 아니었어요. 아수르 왕국의 멸망과 더불어 맞이하게 될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러운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망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또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똑똑한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종결되지 않았어요. 험악한 포로지에서 죄악을 철저히 회개했던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이런 위험과 어려움, 환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영광으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죄악을 반드시 징계하사 그것을 고치고야 마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도구는 반드시 꺾으시는 분인데 반면에 겸손한 도구는 더욱 크게 쓰신다는 것과, 셋째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겪고 징계를 통하여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구원의 자리로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통에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소망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멀어졌던 자리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느슨했던 신앙, 깔아졌던 믿음, 그리고 주님께 등 돌렸던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